이제 강남으로 넘어와서 아, 네. 저희 하남 교산으로 내려가 볼까요? 하남 교산. 예. 네. 하남 교산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남 교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이비님?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랑 그 밑에 이제 가밀지구 그러니까 북이래 그 사이에 있는 하남 교산인데 지금 그 3기 신도시 얘기 중에서 가장 어디에 살고 싶어요? 딱 얘기하면 뭐 과천은 워낙에 그렇지만 그 다음 타자로는 거의 다 하남 교산이더라고요. 그렇죠. 과천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1등이 하남 교산이다. 하남 교산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강남권에 이제 수요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3호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3호선 이거 확정된 거예요? 그건 확정 안 하면 이거 안 되지 근데 않나요? 오금역에서 네. 이렇게 연장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불용님 3호선 타고 출퇴하신다고 하지만 3호선은 좋은 노선이거든요. 좋은 노선이잖아요. 정말 좋은 노선이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되게 기대하고 있고 근데 네. 특징이 좀 다른 게 일산에 지금 창릉지구 하면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하남 사람들이 그닥 반대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남 사람들이 하남 교산 지구를 한 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니까 차이가 있는 진짜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같이 가겠다, 상생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낡아 있고 거기에 있는 수요자들이 배우수로 다 뺏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하남 교사는 강남에서 온다 그러지 미사 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들어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 또 이제 기본적인 그 처음 스타트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산은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분당과 동등한 수준의 지역이었어요. 그랬던 지역이 지금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남은 그 당시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였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남에 살고 계신 분들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일산하고 그 당시 일산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보는 건 기준이 틀려요.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사가 들어오고 각종 뭐가 들어오면서 교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하남 자체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산에 계시던 분들은 고양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일산 신도시라고 얘기했었던 주민들이에요. 자존심이 세셨죠. 네. 맞습니다. 한때 분당과 같이 맞먹는 이제 그런데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줬다면 예, 또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발생된 문제도 상당히 컸을 거예요. IMF님이 진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구하남에 하남시청 정도의 이제 주거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면 마방집도 나오고 그죠. 근데 하남에 그 미사조정경기장 있는 데를 개발을 하면서 네. 근데 풍산지구라고 있었지만 풍산지구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풍산지구와 미사지구가 연결이 되고 좀 가면 강일지구와 연결이 돼요. 네. 굉장히 넓다란 탁지지구가 생기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왔죠. 스타필드. 네. 그리고 물놀이시설도 정말 좋고 유니언 그 파크가 정말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코스트코도 오픈했어요. 궁금해서 갔다 왔거든요. 네. 진짜 커요. 코스트코가. 너무너무 기존에 있던 코스트코 상봉점의 한 3배, 4배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정말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도시가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이쪽에서는 신축이 공급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나 좀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덕양구 얘기할 테지만 이쪽은 사실 삼성과 이번에 원흥 지축 네. 들어오는 것만으로 해도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약쪽이 갈리는 거죠. 분위기가. 일단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워낙 허허벌판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입지가 좋아진다. 기반세가 많아진다. 이런 차원으로 적극들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또 하나는요. 지금 교산이 발표돼 원래는 저희가 그쪽에 그 초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간북지구가 땅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뚱딴지같이 교산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교산은 사실 그 문화재가 유출될 확률이 높은 택지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그쪽에 그 백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니까. 예, 교산 네. 자체가 그래서 개발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규 강의 같은 거 할 때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남 교산지구는 앞으로 사부로 팔 게 아니라 부수로 팔 수도 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위시티 쪽이 발견돼서 네. 분양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지금 서하남 인터체인지 지나가다 보면 사실 저 놀랬는데 그 아무리 저희가 지도로 입지를 봐도 이렇게 눈으로 봐야 이게 딱 체감이 되거든요.
그 사실은 가밀 스윗시티 분양할 때 정말 뚱딴지 같은 데다가 외진 데다가 택지 짓는다 싸긴 한데 네. 사실 올림픽 공원에서도 엄청 가깝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그닥 안 땡겼던 거 사실이에요, 사실. 네. 이게 가격만 보고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분양할 때.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뭐 너무 지금 로또 가격이죠. 5억대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하나 그 서한아미터 지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네. 보이고요. 그 바로 옆이 새로 분양한 또 대거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때 네. 그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바로 옆이 또 다 연결되는 그쪽 그 오금동에서 분양한 이런 네. 것들 다 연결돼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쫙 나오고 좀만 지나면 위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그렇게 외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 이제 송파구에 있는 뉴타운들 거기 네. 마천 뉴타운이랑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더라고요. 예, 위례 신도시라 가면 전부 타워 크레인이 예. 쫙 있어요. 그럼 거의 진짜 새로운 강남이 확장된 개념들이니까 네네. 확실히 저쪽 그 강북 쪽에 있는 신도시들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